오늘은 김수미 돼지갈비 볶음탕을 만들어 볼 거예요. 돼지갈비 준비했고요. 먼저 돼지갈비를 삶아주고 시작할게요. 된장 1큰술 반 넣을게요. 통후추 그리고 커피 믹스 하나 넣을게요. 고추장 도 넣어줄게요. 매실에 다진 마늘, 그냥 설탕도 좀 넣어줄게요. 다음은 야채를 손질해 줄게요. 준비한 야채는 모두 넣어줄게요. 양념장도 넣어줄게요. 물도 500ml 넣어줄게요. 뚜껑을 덮고 센 불에서 끓여줄게요. 대파도 넣어줄게요.